나는 직업 때문에 생긴 직업병이 있다. 하나, 야, 둘, 이거. 자, 직업병? 오, 네 분 다. 네 분 다 들었습니다. 그냥 쉽게 뭐 친구랑 뭐 얘기를 하면 내가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누구랑 네. 어떻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까지 했어라는 게 이렇게 육하원칙으로 쭉 이어지게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김국진 씨가 남자친구라고 생각하시고 네. 통화를 한번 해보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아마 일반적으로는 통화 네. 일반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어. 한번 통화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따르릉 네. 전화를 건 겁니다. 네. 아, 은실 뭐해? 갑자기 자 내가 은실 뭐하냐 그러는데 왜 다들 뭐 이게 이 말이 뭐가 이렇게 잘못됐다고 다들 은실 은실 이제 뭐하고 있었지? 네. 은실 얘기해봐. 불쾌하시더라도 그냥 네, 아니 그냥 여자친구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고 가정이니까 나 지금 내 친구랑 3시 정도에 만나서 영화 봤다가 친구랑 커피숍에 왔는데 친구가 지금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 있어. 좀 있다가 병원 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더 이상 추가 질문이 필요가 없네요. 다 얘기를 해보니까 네네네. 그러면 그래 네 그렇죠. 그래 은실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